피카처럼 쉽게 또 섹션도 넓게 뜨고 네 이렇게 잡고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싹 다려주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네, 미친 연하에 또 이렇게 덮개 아이롱과 롱 아이롱으로 아이롱을 하신다면 네, 아이롱 실패 볼 일 없습니다. 요새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경쟁력을 가지고 원장님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다려주세요. 난 반질반질하게 해줄 거야, 탄력있게 해줄 거야, 반질반질하게 할 거야, 이렇게 계속 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와우 건져 다 됐습니다.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그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또 하나의 또 테크닉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아이롱으로 제가 이렇게 와인딩 해놨어요. 이 상태에서 보시면 네, 한 바퀴 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약간 C컬에서 조금 더 나왔겠죠? 그래서 조금 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 자 여기 요 한 바퀴 반 정도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자 19mm로 네, 하신 다음에 살짝만 이렇게 당겨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조금 더 방향성이 있으면서 펄이 세팅 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줌을 조금만 들여주시고요. 요거는 고난이도 테크닉입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조금 계셨다가 이렇게 풀어주세요. 그럼 어때요? 한 바퀴 반에서 지금 한 바퀴 반을 더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팅 컬처럼 나오죠. 탄력 있게.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긴 우측 파트예요. 우측 파트에서 제가 기존에 해놨던 네, 웨이브. 여기는 앞쪽은 좀 너무 강하니까 요 정도에서 여기를 내가 조금 더 방향성 있게 조금 더 탄력 있게 하고 싶어 하면 어떻게 해요? 자, 다시 한번. 쭉 하신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 지금 리치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롱에 거쳐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를 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톡 올라가죠. 자, 이 상태에서 살짝만 당겨주세요. 그래서 자 여기서 조금 뜸을 들입니다. 조금 그러면 방향성이 돼가지고 훨씬 더 럭셔리하면서 예뻐요. 우리가 아이롱에 있어서도 약간 차이를 둔다는 건 굉장히 그죠? 나만의 무기가 되겠죠. 예, 이렇게 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좌측 파트도 보시면 어때요? 컬이 네 한 바퀴 반이에요.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리치 있죠? 리치가 여기서 시작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짝 맞춰주세요. 그럼 얘네가 이렇게 동그로로 이렇게 말리죠. 딱 맞는 사이즈네요. 자 여기서 살짝만 당겨주세요. 한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리치를 잡아주시는 거 방향성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나만의 고급 아이롱에 무조건 와인딩해서 끝내는 것보다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럭셔리하니까 고객님이 저를 찾아올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하시면 자 어때요? 세팅펌처럼 되게 예쁘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좌측이에요. 네, 피카는 봉이 기르니까 짧은 아이롱으로는 이게 되질 않아요. 자 다시 한번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 아이롱 제가 시작한 점이 여기에요. 그쵸? 그러면 얘가 한 바퀴 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데서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뚜루룩 이렇게 감기죠. 이 상태에서 살짝만 네 여기서 스톱. 그래서 뜸을 주세요. 자 뜸을 주셔서 저는 아이롱으로 하고 나서 원건 아이롱으로 하고 나서 이렇게 방향성을 잡아주면 훨씬 더 탄력 있고 예쁜 예 럭셔리한 펌이 나옵니다. 네 오늘은 피카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테크닉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예쁘죠? 네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백파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세요. 그래서 얘는 오른쪽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쪽으로 트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렇게 감으세요. 그리고 살짝. 그래서 조금만 여기서 뜸을 주세요. 뜸을 주시면 자, 그래서 이렇게 푸세요. 그럼 어때요? 얘랑 얘랑 약간 차이가 있죠? 그쵸? 봐보세요. 방향성으로 딱 해서 한 바퀴 반을 정도 파트 이렇게 반으로 나누세요. 반으로 나누셔가지고요. 자 오른쪽은 자 이쪽으로 틀어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와인딩 했던 거랑 이렇게 맞춰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감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뜸을 주는데 살짝 이렇게 해서, 네. 그러면 자, 조금 뜸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자, 한번 빼볼게요. 어떤 결과치가 있는지.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주세요.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그죠? 얘는 방향성으로 했는데 얘는 어때요? 그냥 제가 말아놓은 거예요, 와인딩. 근데 얘는 한 바퀴 정도 조금 더 와인딩. 그죠?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좌측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얘를 이쪽 방향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그리고 쭉 놓고. 자, 마지막이라 조금 뜸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머리도 정갈하면서, 제가 중화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보면 모발을 우리가 파마를 막 해놨다 해서 그냥 중화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또 한 번에 방향성을 줘서 어머 예쁘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살짝 요 머리 있죠? 요 머리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피카는 이렇게 봉이 기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는 어떤 그 테크닉에서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네, 이거를 볼륨 매직기로 하는 것보다는, 네, 피카의 롱 아이롱을 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잡아서 디자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자, 또 좌측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사이드뱅으로 커트를 잘라놨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와인딩 한번 해볼게요. 자, 잡으시고요. 22mm입니다. 22mm를 부분도, 자, 이런 웨이스 라인에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어때요? 다른 데 보다는 머릿결이 굉장히 손상이 많겠죠? 근데 같은 온도로 해서 와인딩을 한다 하고 무리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피카의 롱 아이롱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손상이 페이스 라인 쪽은 굉장히 많고 이쪽 부분 또 여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손상이 덜 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땐 피카의 롱 아이롱을 가지고 활용하시면, 예, 부분적으로 우리가 롱 아이롱을 가지고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길게 잡으시고요. 잡아주신 다음에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자, 우리가 와인딩이나 열펌을 하면서도 부분별로 우리가 열을 갖고도 놀 줄 아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자, 됐어요. 자, 이렇게 빼고 그 다음에 뿌리 살리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